한국교회는 점점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빛이라고 하면 어둠이 저절로 몰아져야 되는데 왜 빛을 쬐어도 어둠이 몰아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레이저 빛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햇빛과 레이저 빛의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은 살리는 빛이, 레이저 빛은 죽이는 빛이. 햇빛은 비춰지는 곳은 어둠이 몰아져요. 그리고 밝은 곳은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곳도 밝게 만들어요. 이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근데 레이저는요, 비춰지는 곳을 태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춘다 할지라도 그 주변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레이저로 아무리 여기 공간을 밝히려고 해보세요, 밝혀지지 않아요. 뭐 할 뿐입니까? 내가 비추는 그 한 점 한 스팟만 드러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정죄의 끈을 가지고 레이저 빛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 죽어져가는 식물이 빛을 받아 살아나듯이 눈이 가려져서 빛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교회라는 곳 안에서만 비추고 싶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기도 하는 것마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인의 프레임으로 나를 볼까 두렵습니다. 빛을 드러내기는 무슨, 숨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최대한 철저히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싶어하면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빛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빛을 레이저처럼 내리쬐는 게 아니고 그 등불을 드는 것이. 든다는 건 뭐예요? 더 높은 스탠다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내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안 괜찮다고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는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말씀에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등불을 드는 것. 내가 그리스도임이 부끄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등불을 드는 것을 머뭇거려요. 왜? 손 아파서. 불편하거든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아래다만 이렇게 주면 돼요. 등불이 아래에 있으면 나만 비춥니다. 여러분, 빛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빛의 근원과 빛의 존재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방식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레이저 빛처럼 정죄하고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리고 치유하는 빛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